제가 저 무대 뒤에서 보니까 대열군 너라고 후렴 후에 이 손으로는 포인트를 하면서 다리가 굉장히 높았더네요. 아, 네네. 이 유재석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춤에 이름을 살짝 지어봤었는데. 뭡니까? 자전거 춤 어떠세요? 자전거 춤이요? 네. 스스로 힘을 내면서 페달 밟는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 춤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무대에서 만나보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먼저 만났었는데 네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영화 같다 제가 느끼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영화로 제작된 게 맞다고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이걸 뮤직비디오를 처음 만들면서 찍은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거기 있는 소스를 뽑아서 뮤직비디오로 낸 거고요. 그리고 영화가 곧 상영이 개봉을 합니까? 개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잘 찍어놨으면 개봉해야죠. 해야죠. 아, 순서가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찍은 게 아니라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편집을 해서 뮤직비디오로. 네. 멋진데요. 꼭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시 최고의 노래와 멋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예, 우리 골든 차일드 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예, 빨간 잠바를 입으신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여기서 뵌 것 같은데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앨범을 보니까 한 세 개 정도가 지금 스위트 분들이랑 작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업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대해서 말씀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아재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너라고 타이틀곡 제목을 보고 사실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 슈퍼 거의 10년 전입니다. 거의 네? 슈퍼주니어 분들 너라고라는 노래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인피니트 분들 이제 선배분들도 그때 그 노래도 잘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배분들이 인피니트 분들도 한 5관왕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번 앨범 잘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1위 공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골차 분들이 이제 컴백하시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선배 또 러블리즈 분들이 여기서 콘서트를 하세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돌이라면 누구나 이제 콘서트를 우리도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텐데 이제 사장님한테 한번 저희도 2018년도에 한번 콘서트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거의 그 골든차일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스웨틴과의 그 작업 소감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 너라고랑 레이디 곡이 저희 스웨틴 작곡가님들의 곡인데 저희가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녹음하면서 굉장히 녹음에 대한 스킬이라던가 네? 좀 노래에 대한 실력이라던가 그런 게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그런 녹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됐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너라고 일단 뭐 인피니트의 텔미 네. 예 텔미도 축하를 해주시면서 네. 1위 공약 장준 아, 네. 1위 공약이요? 네.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가 1위를 꿈꾸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항상 자기 전에 1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 네.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항상 상상하면서. 네. 네. 그렇죠. 우선 1위 공약은, 이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숙소 이전이 그렇죠. 네. 자기 미안한데 1위 그거는 소속사 분들이 결정하실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1위 공약 아 죄송합니다. 숙소 이전을 제가 원하는 걸 진짜? 이제 너무 본심이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1위 공약 1위 공약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번 저희 앨범에서 기적 앨범 네 기적 앨범에서 총 6가지 곡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뮤직비디오가 제작된 거는 너라고 한 곡밖에 없잖아요. 그 너라고 외
나머지 다섯 곡 중에 한 곡을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아. 여러분들께 선보이면 재밌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네. 편집도 우리 골채가 직접 다 하고. 네, 그쵸. 네, 가능합니다. 네. 요즘 기술이 좋은 게 많아졌거든요. 네, 그쵸. 네, 폰플레이어도 할 수 있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리더 생각은 좀 다룰 수 있어요. 대열군, 1위공야. 저는 뭔가 저희를 어쨌든 감사해 주신, 저희를, 네, 도와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았기 때문에 1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뭔가 역으로 그분들을 챙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숙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장중문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콘서트에 대한, 이 진짜 모든 가수, 심지어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콘서트를 했습니다. 앨범 나왔을 때 많이들 놀라시는데, 예, 욕먹을 공연이라고 빠져 빠져 부르고 가요계에서 빠졌는데, 자, 우리 그 여러분들, 골든차일드 여러분들도 콘서트에 대한 니즈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누가, 태그가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콘서트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는 팬분들을 위한 그 무료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멋진 생각이네요, 진짜. 받은 감사함을 돌려드리겠다라는. 네, 그럼요. 너무 팬분들한테 받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답할 시간이다, 이러고. 우리 콘서트를. 멤버들의 생각은 이렇고 또 회사랑 상의를. 그럼요. 싶은데 우리 추창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든 생각인데, 저희가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불러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콘서트를 좀 하고 싶다, 우리도 콘서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면 저희 대표님께서도 좀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자, 생각에. 단도직입적으로 어필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사장님한테 네. 콘서트 네. 하고 싶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존경하는 유진혁 대표님,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골든차일드가 될 테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콘서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진짜 뭐 그 담다디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레이디 너라고도 있었지만 멤버들 간의 개인 특별 무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꼭 공연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예, 여기 중앙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영 기자이고요.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열군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네. 형 성열 씨가 이번 컴백에 대해서 어떤 응원 메시지를 해줬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질문은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멤버 탈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10인조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질문은 태그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너라고 랩메이킹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 랩 쓰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는지 작업 과정 얘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태그 군부터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아무래도 너라고라는 곡 자체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죠. 아무래도 사비에서 바로 너라고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아, 저하고 장준군하고 아 장준영하고 상의한 게 아, 이 노래는 그냥 내가 너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가사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쓰긴 했는데, 장준영 형은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썼으니까 좀 묘사를 해가지고 좀 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좀 약간 자연과 비유한 약간 그런 좀 아름다운 가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은유도 들어가고 직접적인, 직설적인 네네. 가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대열군. 네네. 형님께서 네. 뭐라고 응원해주던가요? 사실 저희 형이 이제 드라마 촬영으로 굉장히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연락을 막 그렇게 정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이러진 않지만 문자로 그냥 컴백 축하한다고 간단하게 문자 왔습니다. 본인이 보낸 거 맞나요, 형이? 네, 형이 보낸 거 맞습니다.
번호 바뀌었나? 지금 뭐 드라마에 또 컴백해서 활동까지 겹쳐서 바쁜 와중에 누구보다도 또 동생을 응원하고 있을 텐데 우리 대열군 마이크 잡은 김에 네네. 사실 이번에 이제 멤버 예 네. 멤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강상 이유로 탈퇴를 하면서 10명이 다시 이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재석군이 건강상의 이유로 골든차일드를 안타깝게 좀 나가게 됐었는데요. 일단 재석군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걸 저희는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이제 10명이 됐잖아요. 10명이 각자 10%씩 더 열심히 해서 재석군이 빠진 빈자리를 더 채우자는 그런 다짐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네, 그렇게 하면서 더 결의를 다집니다. 네, 네. 아마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중앙에 마이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스포츠뉴스 전원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질문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긴 한데요. 네. 그 탈퇴하신 분하고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는지 뭐 이번 컴백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팀 재정 멤버 재정비를 거치면서 컴백했을 때 6명이 이번 기회에 더 단단히 뭉쳐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골든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가 되면서 멤버들이 뭐 사이는 뭐 당연히 좋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변화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재석군이 나가게 되면서 연락을 뭐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서로 바빴지만 그 사이사이에 응원 문자나 응원의 연락은 꾸준하게 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재석군의 건강상의 그 문제라서 뭔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와 그런 좀 고맙다는 그런 의미의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네.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재석군이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장준군. 네네. 예,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또 멤버들끼리는 서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네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한 말씀 좀 예, 보태주시죠. 멤버들 간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우선 이게 지금 근데 저희 본부장님이 계셔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야식의 양을 늘렸고요. 그리고 네, 장난이고요. 네,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요새 그 아무래도 다인원이다 보니까 이제 연습실에서 그런 모이기도 좀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욱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연습실에서 몇 시부터 몇 시에는 꼭 모이자 이런 약속을 정해서 그렇게 하루에 꼭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이 마무리가 되면은 숙소에서 단 5분 짧게는 정말 3분만이라도 오늘 하루 어땠었는지 다 같이 서로 이야기를 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지금 멤버들 다이어트 중인가요? 네네. 전부 다 다이어트.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멤버들 다 회식도 좀 시켜주고 밥을 사주고 그런데 인원수가 엄두가 안 나서 그랬는데 아, 다이어트 중이라 정말 다행이네요. 자 우리 기자님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디어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골든차일드 공식 포토타임 네,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이제 멤버분들 잠시 무대 옆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전에 끝 행사를 우리 대열군이 좀 해주시겠어요? 일어나셔서 네, 다 같이 네. 네. 저희 미니 2집 컴백을 위해서 이렇게 추운 한파 속에서 이렇게 힘겹게 찾아오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2집 활동 더욱더 활발히 할 거고 앞으로 좀 남지 않은 무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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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옆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든차일드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